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WWDC 20예가 열리는 애플 본사에 나왔는데요. 이번 기준설에서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대적인 OS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키노트에 참가한 모두가 실제 하드웨어가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애플이 어떤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 말할 정도로 확실한 힌트들이 많이 보인 그런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공통적으로 중요한 소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애플 디바이스의 OS 넘버링, 그러니까 OS의 뒤에 붙는 숫자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iOS 18, watchOS 11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부 iOS 26, watchOS 26 이렇게 통일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왜 25가 아니라 26이냐 묻는 분들 계시겠죠. 이는 아마 올해 발표된 OS가 26년에 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애플의 OS는 6월에 공개되긴 하지만 베타 딱지를 떼고 정식 버전이 되는 건 그의 하반기, 심지어 특정 기능은 그 다음에 수속점 업데이트를 통해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애플의 회계 연도는 1월이 아닌 전년도 10월, 그러니까 신형 아이폰 등 하드웨어 발표 직후를 기준으로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25년 WWDC에서 발표된 OS는 애플 기준 26년에 적용될 소프트웨어인 셈이겠죠. 어쨌든 저는 이게 넘버링이 파편화된 과거에 비하면 훨씬 정돈된 방식이라 마음에 듭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이게 훨씬 중요한데 애플 디바이스 전반에 걸쳐 OS 디자인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리퀴드 글래스라 이름 붙인 이 디자인 컨셉에서 전반적인 UI 요소들은 이제 투명한 레이어들로 구성됩니다. 콘텐츠 위에 마치 반투명 유리처럼 배경 위에 한 겹도 떠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따라서 이제 스크린 속 콘텐츠는 배경 위에 마치 그림처럼 플랫하게 딱 붙어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둥둥 뜬 형태가 되고요. 각종 버튼들은 필요에 따라 크기와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액체 유리의 집합이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작아지고 다시 위로 스크롤하면 커지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애플은 변태적일 정도로 치밀하게 이 UI 요소들마다 미묘한 음영과 광택을 넣어 창들이 정말 스크린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는 기존의 OS 디자인을 완전히 갈아엎은 iOS 7 적용 이후 10년 넘게 유지해온 기본 디자인 컨셉을 송두리째 바꾼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럼 애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애플의 아픈 손가락인 비전프로입니다. 반투명 레이어,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창, 시선의 흐름에 최적화된 깊이 표현에 이르기까지 애플이 선보인 이 새로운 디자인은 사실상 비전프로용 OS인 비전OS의 디자인 상호작용의 개념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플은 비전OS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 간단합니다. 콘텐츠의 뒤편이 보여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전프로 같은 XR 장비, 그러니까 주변이 보이고 그 주변의 장치들과 상호작용하는 공간 컴퓨팅을 위한 장치에서 불투명하고 각진 UI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비치는 상태에서 얇고 흐릿한 창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애플이 이런 UI UX를 주요한 디자인 컨셉으로 미는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문의 글래스 장비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래스의 경우 화면을 가리는 형태의 UI UX를 쓸 수 없기에 이렇게 반투명한 UI UX 상이 강제되니까요. 아마 애플은 글래스를 출시하기 전 실제 사용자들이 반투명한 UI UX를 사용했을 때 장 단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대규모 디자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식의 반투명한 UI UX의 경우 칩 단계에서 각각의 요소의 블러를 집어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고 오브젝트 단위로 블러를 집어넣어서 얼만큼 그 효과를 넣을지를 전부 연산해야 하거든요. 사실상 배터리나 리소스 자원을 굉장히 잡아먹는 형태의 디자인인데 이걸 집어넣었다는 건 아무래도 단순히 예쁘게 말고 뭔가를 더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애플이 자랑한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은 iOS 26에도 적용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잠금하면 알림 제어 센터에도 반영되었다는 건데요. 보시면은 시간이나 카메라나 손전 등 전부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으로 구현된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잠금화면에서 이 시간이 배경화면 사진의 빈 공간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성 돋는데 내가 어떤 배경화면을 해놓더라도 잘 어울리게 알아서 잘 변하고요. 심지어 앱 알림이 뜨면은 야 폭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애플 디자이너 누군가가
알림과 시간이 자신이 찍어놓은 배경화면 사진을 가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사실 이건데요.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으면 이걸 알아서 3D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폰을 기울였을 때 각도에 따라 공간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욱 변태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폰을 기울일 때 리퀴드 글래스로 구현된 시계 위젯의 반사광이 각도에 따라 바뀐다는 거겠죠. 이외에도 iOS 26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각종 UI 요소와 만나 아주 매끄럽게 반응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사파리 앱의 경우 웹페이지가 최하단 구석구석까지 화면을 채운 상태에서 탭막 때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반투명으로 떠있고요. 탭을 누르면 불투명한 리퀴드 글래스 창이 웹페이지 위에 매끄럽게 올라오며 추가 기능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스크롤을 하면은 그 탭 막대가 알아서 줄어들면서 콘텐츠를 더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 그리고 몇몇 기본 앱의 경우 아주 오랜만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단행되며 훨씬 깔끔한 디자인으로 살바꿈했습니다. 먼저 기본 카메라 앱의 경우 지금은 타임랩스부터 시작해서 파노라마 1위까지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요. iOS 26부터는 앱을 실행하면 사진과 동영상 두 가지 모드만 보이고요. 인물 사진 같은 나머지 기능은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등장하게 바뀌었으며 만약 위로 스와이프하면은 기존 상단에 자리 잡고 있던 종횡비, 타이머, 플래시 같은 세부 설정 나타나 봤겠습니다. 전화 앱의 경우 하단에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즐겨찾기, 최근 통화, 음성 사성 칸이 하나의 칸에 통합되면서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또한 이거는 진짜 유용해 보이는데 통화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AI가 미리 전화를 받아줘서 상대방이 전화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한 뒤에 내가 그 전화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데요. 스팸 전화나 텔레마케팅 전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것만큼이나 유용한 기능이 통화 대기 기능이라고 해서 콜센터 같은데 통화 대기 뜨면서 음악이 들릴 경우에 자동으로 대신 기다려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앞선 통화 스크리닝은 한국어가 지원되지만 통화 대기 기능은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아이패드 OS는 오랜만에 대격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껏 아이패드 OS의 멀티태스킹 부분은 언제나 애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태블릿이라 부르기에도 맥이라 부르기에도 뭔가 애매한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으로 욕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디자인 변경과 함께 아이패드에 조금 더 맥과 같은 생산성 향상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점은 야, 드디어 창다운 창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유저들은 다른 어플을 보기 위해서는 스와이프해서 홈 화면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제는 하단에 있는 핸들을 이용하여 윈도우 즉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원하는 어플을 창으로 띄워놓을 수도 있고 원하는 곳으로 아무데나 이동하고 배치도 할 수 있어서 멀티태스킹 기능이 상당히 편리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닫기, 최소화 같은 제어창이 나오고요. 좌우로 휙휙 던져서 두 개의 윈도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핸들로 비율도 조정이 가능해요. 또한 맥처럼 이제 화면 상단에 메뉴 막대가 나타납니다.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때 마치 맥OS를 쓰는 듯한 경험을 준다는 건데요. 확실히 메뉴바가 있는 것만으로도 더 컴퓨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가져다 줄 것 같죠. 뿐만 아니라 맥의 미션 컨트롤처럼 아이패드의 트랙패드를 세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면 모든 열려있는 창을 한눈에 보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제서야 아이패드의 트랙패드가 그 값을 할 것 같다는, 반대로 이제는 애플 펜슬에 이어 트랙패드 달린 키보드 케이스도 필수품이 되겠다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이거 말고도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은 바로 이 프리뷰 앱이 추가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맥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렇게 특정 파일을 열고 편집이 가능한 자체적인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 프로그램에 깔지 않고도 PDF를 열고 수정하고도 보낼 수 있어서 사용자들에겐 좋은 반응을 얻을 법하죠. 특히 맥에서의 여러 기능들을 종합해보면은 애플이 맥보다 작은 화면에서 멀티태스킹 UI UX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점이 보이는데 어쩌면은 이 역시 추후에 나올 아이폰 폴더블 제품의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는 제 추측이나 억측에 불과합니다. 애플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비전 OS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위젯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위젯들이 이런 식으로 눈 앞에 현실의 공간에 띄워지게 됩니다. 위젯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프레임의 너비나 색상 그리고 깊이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먼저 확실하게 공개된 위젯의 종류는 크게 시계, 날씨, 음악, 사진인데요. 사진 위젯을 액자처럼 인테리어하거나 시계 위젯을 벽에 고정해서 인테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현실 공간에 디지털 위젯이 적용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페르소나인데요. 처음 발표됐던 베타 버전의 그 페르소나보다
훨씬 훨씬 실감나게 표현되게 업데이트됐습니다. 머리카락과 피부, 주름 등이 뭉개지고 덩어리져 보였던 베타 버전에 비하면요, 이번 비전 OS 26에서는 머리칼과 속눈썹 움직인 얼굴 근육 등등이 훨씬 정교하게 표현됐습니다. 이제는 페르소나가 확실히 불쾌한 골짜기의 느낌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 업데이트는 액세서리 지원 기능입니다. 비전 프로는 서드파티의 컨트롤러나 트래커를 공식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있어 제한이 컸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액세서리 지원 업데이트 내역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플레이스테이션 VR2 센스 컨트롤러 지원입니다. 비전 OS 게임 중 피클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모션 추적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역시나 메타 퀘스트용 컨트롤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로지텍 뮤즈라고 MR 스타일러스 펜슬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아 그리고 이건 직업병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비전 OS의 메인 콘텐츠는 이머시브 비디오, 몰입형 콘텐츠잖아요. 이런 몰입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어도비 앱이 공개됐습니다. 프리미어 기반의 어도비 앱인데 공간 비디오를 직접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어서 제작자 입장에서 더 익숙하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전 프로에는 애플의 비주얼 인텔리전스가 적용되지 않아서 네,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애플이 비전 프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저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 업데이트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맥 OS의 경우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스포트라이트 기능인데요, 이제는 맥 내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특정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게 단축어를 잘 쓰시던 분들이라면 유리할 것 같은 게, 이제는 단축어에 기반해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내용을 요약하는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맥북 관련 영상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키노트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게임 관련한 굵직한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일단 메탈4가 나오면서 메탈4가 적용된 게임으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과 인조이가 소개된 건 보셨죠?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인조이는 언리얼 5로 만들어진 게임이고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자체적인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부 메탈 4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도 맥의 게임 포팅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참고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게임 포팅 툴킷 역시 2에서 3로 버전업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로 토해 애플은 확실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트렌드 세터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디자인 업데이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 스크린을 넘어 더 넓은 공간, 애플의 표현에 따르면 공간 컴퓨팅에 적합한 모습들로 변모해가고 있거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AI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애플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